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BTS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이게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BTS의 멤버, 얼마 전에 그 모라는 뮤직비디오로 굉장히 핫한 흐름을 타고 있는 J-Hope의 바로 그 뮤직비디오 모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BTS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간 제가 간간이 BTS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습니다만, 제가 그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이유는 저희 채널의 성격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거였고, 그리고 BTS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BTS 음악을 그렇게 자주 즐겨 듣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BTS의 팬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한국인으로서 BTS가 뭐 빌보드 차트에서 각종 해외 시상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BTS 음악을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BTS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이유는 그때 힙합에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거고, 힙합 팬의 입장에서 그들의 음악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J-Hope의 모라는 뮤직비디오는 그냥 힙합을 가지고 돌아왔죠. 아시다시피 뭐 J-Hope이나 뭐 RM 같은 멤버들은 BTS를 시작하기 전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동을 했었던 래퍼들이었고, 그 나름의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J-Hope의 모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저의 느낌은 어땠냐면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들의 DNA에는 힙합이 있다, 그 느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기준으로 보자면 힙합이라는 음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는 음악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들 때는 뭐 세일즈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BTS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겠지만, 생각보다는 예전 팝적인 곡들에 비하면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들의 DNA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곡들이 반갑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예, J-Hope의 뭐라는 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보면서 제가 힙합 팬으로서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뮤직비디오 해석한 글을 보니까 이 상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플로우만 들었을 때 느낀 점 하나, J-Hope은 굉장히 올드스쿨한 플로우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힙합 래퍼들한테서 잘 들어보기 힘든 랩 스타일을 갖고 왔어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트를 잘 들어보시면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힙합의 느낌만 느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락의 느낌이 있습니다. 곡을 좀 더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J-Hope이 뭔가 모티베이션을 받았던 아티스트들이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들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죠. 들어봐야죠. 제가 이 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 J-Hope의 이 모라는 곡을 들어보면 아주 오래전에 미국 힙합의 전설적인 백인 트리오였던 그룹이 있었죠. 비스티 보이즈가 저는 많이 생각이 났어요. 비스티 보이즈는 아무래도 힙합 역사상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음악들을 가장 많이 만든 팀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어떤 뭐 랩 플로우의 스타일도 래퍼이기도 하지만 락스타가 뱉는 벌스이기도 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이홉의 모라는 이 음악도 뭔가 비스티보이즈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런 곡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랩 플로우 자체가 올드스쿨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니크하다고 봐요. 요즘에 뭐 워낙 트렌디한 랩 플로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벌스 1보다 벌스 2가 좀 더 듣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랩 스킬이 좀 더 다채롭고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봤거든요. 되게 비트를 잘 쪼개서 이렇게 라임들을 굉장히 배치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팝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던 BTS의 예전 음악들과 달리 멤버들이 좀 내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가사도 보면 제이홉의 어떤 뭔가 야망? 욕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훅에서 제이홉이 내뱉는 그 훅들이 그렇게 막 깔끔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물론 락적인 기준으로 이제 좀 접근하면 뭔가 좀 약간 노이즈한 그런 사운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제이홉의 목소리의 볼륨을 좀 더 키울 수 있었으면은 더 사운드가 말끔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좀 약간 멈블랩처럼 웅얼웅얼 들리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훅에서는. 음흠. 물 만난 물고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옛날에 BTS가 갖고 있던 힙합의 DNA를 그대로 보여주는 곡이기 때문에 아마 물 만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곡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워낙 뭐 다이너마이트나 뭐 이런 곡들이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들어준 엄청난 히트곡이 되어서 뭔가 그 BTS의 브라이트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TS는 그 근본의 힙합을 갖고 있는 그룹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식 음원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뭐 땡이라는 곡도 있었고 지금 뭐 제이홉의 모라는 곡도 있었고 또 대치타라는 곡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뭔가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멤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본질에 가까운 힙합들을 좀 보여주면 어찌됐든 이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룹도 결국은 아티스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젠가는 다 그런 길을 다 갈 거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전문화된 음악들을 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 갖고 오니까 반갑고 저는 이 곡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곡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지점들은 바로 제이홉의 올드스쿨한 플로우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랩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잘 듣기가 힘들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이홉의 이런 랩 스타일은 랩 벌스는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힙합뿐만 아니라 락을 또 접근해서 락의 느낌이 나는 구간들도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시도? 비스티 보이즈도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락 앨범 만든 릴웨인 같은 아티스트들도 생각나기도 했고 뭐 MGK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생각이 나긴 했는데 항상 이렇게 BTS는 멤버들이 솔로 뮤직비디오 나올 때는 항상 음악이 약간의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좀 더 이런 전문성이 있는 힙합 음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뿌리에는 힙합이 있다는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좀 내비쳐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들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차트를 지배하는 슈퍼그룹이니까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멋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힙합 팬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느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좀 반가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